얼마 전에 뉴베 총기 티어 영상을 올렸었죠. 하지만 이번 5월 업데이트로 티어 간의 변동사항이 생겨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B랭크였던 스카가 A플러스 랭크로 올라왔는데요. 그 이유는 이번에 추가된 C2 옵션 덕분이죠. C2 커스텀을 하면 5탄에서 7탄으로 변경되면서 데미지가 무려 2칸이나 늘어나서 상체 기준 기본 40에서 46으로 크게 늘어나 무려 배리를 능가하는 파괴적인 데미지를 선보이게 됩니다. 물론 커스텀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개인 역량에 따라 AKM과 M416을 능가하는 소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스나이퍼랑 샷건은 평가하기 애매해서 제외시켰었는데요. 하지만 굳이 스나이퍼 순위를 정해보자면 카브8이 S랭크, M24는 A플러스 랭크, DSR은 A랭크로 DSR이 데미지가 약하거나 탄창을 부착할 수 없어서 순위가 낮은데요. 하지만 이번 C2 옵션 버프 덕분에 SS랭크로 크게 올라갔습니다. 아니 3뚝피 1남게 만드는 건 솔직히 선 넘었지. 필드에서 DSR이 보인다면 무조건 확보하세요. 역대 스나이퍼들 중 최강입니다. 최강. 이번에 새로 나온 M10A1 920ms라는 7탄 무기들 중 가장 빠른 탄속과 비교적 안정적인 반동을 보여야 하고 있는 소총으로 노뚝, 노가빠 기준으로 스르륵보다 데미지가 이 정도 낮으며 3뚝 3렙 다이니마 조끼를 입었을 경우 상체 기준으로 데미지가 1차이 나고 커스텀 시 손잡이를 장착할 수 있어 안정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나쁘진 않거든요? 하지만 뭔가 2% 애매한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A랭크로 분류해놓은 스크스보다는 확실히 데미지, 연사력, 안정성, 탄속이 모두 우위이기에 A플러스 랭크에 순위를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총기 티어에도 약간 변동사항이 있어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우선 M249를 A랭크에서 A플러스 랭크로, MP5K를 A랭크에서 A플러스 랭크로 올렸습니다. 패치가 진행될수록 저랭크의 무기들이 어느정도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중에 느그16이랑 퇴파로도 버프를 먹어서 수면위로 넘어오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네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